안녕하세요. 짠제입니다. 오늘 할 부분은 옥시데이션 해볼게요. 자, 옥시데이션 리액션 해볼게요. 오르가닉 케미스트리에서 옥시데이션에 대해서 리액션이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면은 알코올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프라이머리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알코올 1차라는 소리고요. 자, 두 번째, 자, 알코올이 여기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세컨드리 알코올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가 털셔리이라고 합니다. 털셔리. 털셔리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제가 반응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뭐를 넣을 거냐면은 K2, CR2, O7을 넣어볼 겁니다. 한마디로 자, 이런 알코올을 옥시레이션 시켜볼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알코올은 만일에 옥시레이션이 되면은 처음에는 알데하이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번더 옥시레이션을 시키면은 카르복실 에시드가 되죠. 사실은 이거 메커니즘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우리 IB나 IP에서 약간 좀 투머치한 거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옥시전이 붙어있는 데가 싱글 본드에서 더블 본드로 됐다. 뭔가 옥시전의 느낌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H가 하나씩 줄어들어요. 여기 H 두개 있었는데, 자, 여기 두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줄어들었죠. H가 하나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하면은 옥시전의 느낌이 강해져요. 옥시전이 늘어났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자, 뭔가 멈춰야 된다. 반응을 멈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디스틸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돌린다, 계속 돌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끝까지 한다. 니플럭스라는 방법으로 이제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차 알코올에 대한 옥시데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에 약간 좀 따뜻하게 하면은 반응이 이게 이제 옵티멈 온도가 있는데. 자, 그게 조금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따뜻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드를 넣어주면 좋거든요. 스트롱 아시드, 뭐 H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더리 알코올도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물질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반응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키톤이 되겠죠. 자, 옥시전의 느낌이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더블 본드로 됐고 여기에 있는 H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키톤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세컨더리 알코올은 키톤 한 번밖에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니플럭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터셔리는 지금 여기 칼본에 붙어 있는 H가 없기 때문에, 자, 뭐 같은 물질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반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세 가지의, 리액션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뭐 AP에서는 빈도가 떨어지는데, IB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짠지였습니다.